102번이네요.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1분 동안 자전거를 탈 때 소모되는 연량이 3kcal. 1분 동안 3kcal. 줄넘기를 할 때 소모되는 연량이 몇 kcal? 1분 동안 8kcal. 됐어요? 똑같이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6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타거나 줄넘기를 해서 자전거를 타거나 줄넘기를 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자전거도 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줄넘기, 자전거 또는 줄넘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300kcal 이상의 열량을 소모하려고 할 때 이런 거는 뭐 다이어트 할 때 좋네요. 쉽게 쓸 수 있겠네요. 자전거는 최대 몇 분 동안 탈 수 있는지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총시간, 운동하는 총시간은 60분이라고 주어졌는데 지금 자전거 탄 시간하고 줄넘기 한 시간이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왔지. 그리고 마지막엔 자전거 물어봤지 지금. 자전거 미지수 잡아야 되겠죠. 미지수 뭘로 잡을까요? 자전거. 그렇지. 자전거 탄 시간이야. 자전거 시간을 X라고 잡으면 그럼 줄넘기는 뭘로 잡을까? 총시간이 60분이라고 했으니까 간이 맞나 봐야지. 1분 동안이죠? 60분이고, 그죠? 1시간이나 나왔으면 60분을 고쳐야 되겠지. 자, 줄넘기를 1시간은 얼마가 될까? 60마이너스? X분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야. 됐어요? 둘이 어쨌든 둘이 막 해가지고 어떻게 300kcal 이상을 해야 되지? 그럼 보세요. 식세워줄 때. 얘는 자전거를 타거나 줄넘기를 해서 빠지는 킬로칼로리를 써줘야 되겠지. 얘는 그렇게 해서 총 몇 킬로칼로리 빼라? 300 킬로칼로리 빼라고 나온 거죠. 뭐야? 지워졌어? 여기까지 이해가 일단? 그 말은 여기에는 자전거 또는 줄넘기니까 자전거를 X라고 잡고 줄넘기가 60-X라고 잡았으니까 자전거 타서 소모되는 열량은 1분당 얼마냐? 3kcal이니까 X분당 X분에는 그렇지 3X죠. 또 떨어졌네. 3X kcal로 빠졌을 거고. 그다음 또 뭔가요? 줄넘기 해야 되네. 이제 줄넘기. 줄넘기도 8kcal로 빠지는 거죠. 줄넘기는 근데 몇 분 몇 분 동안 했어? 60-X분 동안. 8 곱하기 어떻게 해요? 60-X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총 해서 뺀 열량이 몇 킬로칼로리 이상? 그렇지. 300 킬로칼로리 이상이어야 되니까 아가리 방향으로 좀 이 모양이 왼쪽 오른쪽. 그렇지. 왼쪽. 그 다음에 등목 붙여야 하는 거죠. 붙여줘야지. 됐나요? 이거 풀면 답은 나올 수 있겠죠. 최대 몇 분이냐고 했으니까 진짜 최대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풀어보면 3X죠? 마 8X죠? 그럼 마이너스 5X인가요? 플러스 480이네? 그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80 이렇게 나옵니다. 8648 맞죠? 됐어요? 그러면 양변에 어떻게? 마이너스 5로 나눠줄 거니까 여기는 얼마나? 535, 5630 이렇게 나오지. 나 방금 뭘로 나눠줬어? 마이너스 5로 나눠줬지.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그렇지. 바뀌어야지. 이렇게. 그럼 X는 3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 몇 분 동안 탈 수 있냐? 36분 동안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 이해가? 이거 잠깐만 얘기할게요.